자, 들어갈게요. 마지막 시간이죠? 시간이 와서. 천천히 갈게, 천천히. 그죠? 천천히 가서. 뭐 급하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고. 다음 시간에 감정평가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가서. 그래서, 이 투자, 특히 투자 파트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고, 요약집이 어려울 때 가니까 체계적인 이론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또 배울 준비를 하셔서 가시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마칠 수 있는 스킬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금융 파트의 앞쪽으로 보시면은, 페이지 18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182. 자, 가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3번에 부채금융을 고르라는 게 있죠. 요게 이제 거의 시험 문제 거의 90%입니다. 별로 3개 쳐 놓으시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다음에 메자닌 금융. 요게 없어요. 체계도 없기 때문에 신주인수권보사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 저자분은 부채금융과 지분금융만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근데 메자닌 금융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신주인수권보사체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까지는 제가 아마 요약집이 없으면 프린트로 나눠드리고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야매를 가르쳐드리는데 일단은 오른쪽 1번하고 2번은 얘네들이 뭘 냈냐면 자, 다음에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예요. 그래서 항상 1번하고 2번을 보시게 되면 주택도시기금이 나오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나 초과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럼 1번에 4번을 가시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한 건 주택규모 초과가 아니라 이하가 되겠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도시기금은 딱 보면 아 이거 나왔다. 국민주택 나오겠구나. 국민주택 이상이 아니라 이하가 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레퍼토리가 좀 비슷해요. 애들이.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서, 아,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가져가시면 되고. 자, 다음 이제 3번을 가시면은 밑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는 예제가 있죠. 그래서 그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는데, 자, 시험 문제가 지분금융보다는 부채금융 쪽으로 가세요. 왜냐면 지분은 내 거를 판매하니까 주식을 발행하죠. 부채는 채권이나 차용증을 발행해서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자 따라서 신사공 조립펀 자 신은 따로 신디케이트 들어오셨죠 그죠? 신디케이트는 투자자 모집형이니까 우리가고요. 시험 문제 공모가 나왔어요. 공모 공모는 공개 모집입니다. 주식을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공모에 의한 증자라는 것도 지분이죠. 3호라는 건 안 나왔거든요. 3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3호도 주식을, 3호에서 주식을 우리가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건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도 지분이라는 거예요. 리츠입니다, 리츠. 리츠가 부동산 투자회사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따가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나올 거예요.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죠. 투자 신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펀드가 나오면 다 지분이에요. 펀드도 우리가 주식을 출자증권 발행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부채로 가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채자가 빌리채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냐면 융통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개발회사예요. 그럼 내가 염두한테 주식을 팔죠. 그럼 그냥입니까? 내 거를 띄워줬습니까? 그건 지분이에요. 그죠? 염두한테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그냥이야 차용증을 써요. 그게 채권이거든요. 사채라든지. 맞습니까? 그 다음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나한테 그냥요. 더당을 잡아요. 담보를 잡죠. 그건 지분일까요? 부채일까요? 부채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부채 쪽으로 가는 게 편해요. 왜냐면 채자 돌림이 들어가면 다 부채예요. 부채. 오케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어? 알아들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 회사채 발행이 나왔었거든요. 네. 채자 들어갔죠? 네. 뭐예요? 부채가 되는 거죠. 네. 응? 네. 채자가 더 빨라요. 채자가. 아시겠어요? 메자닌 금융이 있긴 한데 지금 없어요. 이게 책에. 그 메자닌 금융 나중에 제가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있는데 그거 있으면 또 야매가 또 있는데 이제 못하겠어요. 이거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주택 상환을 받기 위한 사채로서 우리가 발행하거든요. 그럼 사채가 들어갔죠. 그러면 부채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그냥이요. 은행 가서 저당 잡아요. 담보 잡았죠? 그러면, 이건 지분일까요? 부채일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건설회사야. 지금 내가 거의 개발업자예요. 내가 은행한테 만약에 주식을 줬어요. 지분을 줬어요. 그럼 뭐죠? 지분금융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은행은 나한테 주식을 투자한 것이지 내 저당을 잡은 게 아니죠. 응? 근데 그냥이야. 난 저당을 잡았어요. 한테. 담보를 잡은 거죠. 그래요? 그럼 그냥이야. 난 돈 빌린 거예요. 내가 빌린 거지 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이나 담보가 들어가면 부채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는 아주 효자였어요. 얘가 MBB거든요. 얘는 얘 다 들어가요. 그죠? 어디 다 들어가냐면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채권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만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으니까 효자라는 얘기예요, 얘는요. 아셨습니까? 내 말 믿어. 마치게 해줄게. 근데 하나만 주의하실 게 ABS예요. 자, ABS는 원래 어셋이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자산을 빽 담보로 합니다. 자산이라는 건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이걸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담보부 증권이 맞는데 어떤 놈이 이걸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냈거든요. 그럼 틀린 지문은 아니에요. 자산을 담보로 현금화 시킨 거죠.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나오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는 채자 저당 담보가 안 들어갑니다. 채자 저당 담보가 없어요. 얘기해봐요. 여기 채자 들어갔어요? 담보 들어갔어요?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부채금융이라는 거는 여기서 헤맬 수 있다는 거죠. 분위기 안 좋죠. 갈게요. 이거를 원래 해석하려면 담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는 담보나 채권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도 부채라는 걸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신탁증서금융이라는 게 나왔는데 자 이게 뭐냐면 신탁회사 들어보셨죠? 얘한테 내가 소유권을 넘겼어요. 형식적으로. 그럼 얘한테 난 수익증권을 줘요. 이걸 은행에 가서 질권을 설정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담보로 잡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담보신탁. 이게 담보신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보신탁이라고 나오면 담보가 보이니 부채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얘는 담보신탁이라는 걸 안 주어져요. 그럼 이건 무슨 신탁이다? 담보신탁이나 가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른 건 다 채자나 저당 담보 들어가면 다 부채라는 거죠. 이해하나요? 그 다음에 또 ABCP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자산담보부 어음이에요. 그러면 자산담보부라는 게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까? 부채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봐봐. 지금 3번 있지? 지금 부채를 찾으라 그랬지? 부채는 채자나 저당이나 담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ABS 자산유동화증권은 주의 있게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 두 개죠? 몇 번하고 몇 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자 따라해보세요. 신사공 조립헌. 자 조립헌. 조인트 벤처 공모 부동산 시타,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지분인데 암기하기 힘드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분을 찾는 게 나아 부채를 빠는 게 나아. 부채를 찾는 게 빨라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인가요? 그런가요? 그럼 넘기셔서 지분을 찾아보세요. 못 찾겠어요? 3번이죠. 자, 갈게요. 따라서 사채. 신탁증서금융을 뭐라 그래요? 담보신탁이라고, 담보신탁. 신탁증서로 질권을 잡거든요. 얘기해봐. 그럼 신탁증서금융은 담보가 안 들어갔잖아요. 이 공인주,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온 걸 공인주가 뺏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신탁증서금융 나오면 이건 무슨 신탁이다? 담보신탁으로 하는 거죠. 그런가요? 아까 리치 있었죠? 3번이 지분이 되겠죠. 그렇죠? 자, 4번은 어떤 단어가 부채라는 걸 알았었어요. 담보가 들어갔죠, 담보. 그렇죠? 5번은 효자죠? 네. 어떻게 들어갔어요? 얘를 지분을 찍으시면 집에서 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그래요. 저한테. 제가 지금 아직 1탄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는데 저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도 같이 강의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시험지 나온 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나온 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 자신 있다는 거죠. 자신 있어 보여요? 남자 자신 있어야 돼요. 자신 있어 보이죠? 그죠? 멋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꿈을 꿨는데 이제 박사여서 이제 교수는 되는데 1탄 아직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 1탄 아닙니다. 배고파요 아직. 배고파 나왔지만은 배고파가지고 맨날 강의 준비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신이 있다는 거는 감정평가사랑 공인중개사랑 같이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탁증서금융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채자나 저당담보가 안 들어갔죠. 이건 무슨 신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시는 토지신탁개발이라고 틀어요. 토지신탁에 대한 개발신탁은 소유권을 넘기고 개발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증권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증권을 가지고 그냥요 은행에 가요. 질권을 설정하죠. 그죠? 그럼 그냥요 돈을 빌려요. 빌리는 목적으로 담보신탁으로 돈을 땡기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동영상 보시는 분도 이거는 재테크인데 대출이 어려웠었어요. 작년만 해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탁을 많이 이용합니다. 신탁회사에 돈 빌리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도 신탁회사한테 돈을 땡기는 게 이걸로 많이 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요 저당 잡아요. 근데 그냥이야 LTV가 제한돼 있어. 투기 지원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죠? 요새 법인 많이 치는 거 아시죠? 법인 대출이 막 나가고 사업자 대출이 나가고 그다음에 신탁 쪽으로는 막 80% 90%까지 대출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리트가 돼갖고 막 투기꾼들이 막 신탁 쪽으로 많이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바로 담보 신탁이거든요. 근데 이건 부동산입니까? 증서입니까? 증서를 질권 잡아서 그냥 땡기는 거예요. 아시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럼 이건 그냥이야 저당 잡았어. 그러니까 이것도 돈을 땡긴 거죠. 얘기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땡기려면 그냥이야 신탁회사한테 가야 돼. 재테크도 알려주는 거야. 그럼 신탁회사 가갖고 그냥이야 소유권을 넘겨.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 들어오셨죠?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넘겨갖고 수익증권 발행하죠. 어디 가요? 은행으로 가요. 돈을 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요새 우회로 담보대출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나온다는 게 그 이유가 담보신탁이 많이 많아져서 그런 거죠. 아시겠죠? 그죠?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 185페이지로 갑니다. 자, 185페이지에 이 저자가 5번하고 6번을 묶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조기상환. 조기상환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5, 6번에 넣은 거는 이분이 조기상환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상환은 뭐냐면 약정보다 시장이자가 낮을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 약정이자가 있잖아요. 대출 약정이자. 그럼 대출 약정이자율이 있습니다. 약정이자율. 자, 대출 약정이자가 지금 높습니까? 좀 낮습니까? 낮아졌죠. 많이 낮아졌어요. 그죠? 그런가요? 낮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고정금리가 4%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하고 좀 맞먹어요. 지금 시장이자가 낮아진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조기상환합니다. 그죠? 가볼게요. 그러면 시장이자가 높을 때 낮을 때 조기상환한다는 게 시험지 나온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대출 약정이 4%면 시장이자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우리 코로나죠. 코로나. 그럼 그냥 금리를 낮춰요. 그래서 시장이자가 낮아질 수도 있으면 조기상환해서 다 갈아타는 거예요.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얘가 2%까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럼 차입자가 어떻게 하죠? 조기상환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조기상환에 따른 대출자가 위험하겠죠? 그럼 조기상환하면 시장이자 상승 하락. 하락이 둘 다 그 문제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5번에 가시면은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얘는 어떨 때 조기상환하겠어요? 시장이자가 대출이자보다 낮아지면 조기상환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왜 자꾸 얘네들이 조기상환을 했냐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기상환 위험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기상환은 그냥요 상환을 해요. 그 변제를 해버리니까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게 조기상환 위험이 가장 크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6번도 마찬가지예요. 6번에 4번 고정금리.
조기 상환. 금리가 어떻게 됐을 때? 자, 우리가 고정금리 때 금리가 하락했을 때죠. 낮아졌을 때 조기 상환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조기 상환을 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조기 상환, 그럼 시장 이자가 낮을 때. 조기 상환, 시장 이자 낮을 때. 그래서 금리가 하락했을 때 가는 거죠. 이거 아실 수 있겠죠? 되셨습니까?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7번으로 갑니다. 7번. 7번에다가 이제 별표를 쳐보시면은, 자, 7번에 대한 코드를 가셔서, 여러분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갑니다.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고정금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변동은요? 바뀌겠죠. 고정금리, 변동금리.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제가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유인하냐면, 7번에 4번을 보시면,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 갈게요.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제 명목이자라 그래요. 약정이자, 대출이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은행이 어떻게 이제 이자를 계산하냐면, 실질 이자율이 있고 예상된 인플레를 더해요. 예상된 인플레. 예상 인플레를 더합니다. 그럼 얘가 4%면 얘가 1%를 예상했다면 얘가 3%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 명목에서 예상을 빼거든요. 근데 볼게요. 자, 지금 고정금리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예상보다 실제가 높아졌습니까? 그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1%가 아니라 더 예상하지 못한 1%가 더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4에서 2를 빼는 게 아니라 2를 더 빼야 돼요. 그러면 실질 이자가 까지는 거죠. 그럼 은행이 그냥이야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익이다, 손해다. 차입자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고정금리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 인플레를 처음부터 가산해서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시점에는 누가 높다? 고정이 높다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대출 시점에서는 어떤 금리가 더 높을 것이다? 고정이 높다는 거죠. 고정이 대출 시점에서 이 변동보다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변동이 높다, 고정이 높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생각을 해봤어요. 얘랑 얘랑 누가 높다? 고정 높죠. 맞습니까? 그럼 제가 고를 놓고 변을 놓고 1부터 10까지 해서 어떤 숫자가 제일 맞는지 한번 봤더니 제일 안 맞은 숫자가 9%가 맞아요. 9%. 몇 프로? 9%. 이건 8%가 맞더라고요. 9%가 더 높잖아요. 안 먹혀요. 그럼 누가 높다? 고정 높죠. 없던 걸로 갑시다. 자. 그래서, 미치겠어, 씨. 자, 가서. 고정 높아요, 고정이. 왜 높으냐면, 인플레를 가산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아시겠죠, 그죠? 하도 안 되니까 9%, 8% 가는 거지.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갔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은 좋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경우 수요를 어떻게 된다? 늘어나겠죠. 줄어드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5번 대부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대부 비율이 나오면 자 따라하세요. 싹 다 커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부 비율이 나오게 되면 다 커진 거로 나왔었거든요. 자 아까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그냥입니까? 부채 비율도 높아집니까? 지렛대 효과도 커지죠. 자기 자본 수익률도 높아지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이거 많아지면 그냥이야 더 대출 받아요. 수요도 늘어나죠. 그런가요? 근데 은행은 자체적으로 채무랭크니까 금리도 높이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높아지면 싹 다 커졌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싹 다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의 지문들이 거의 다 커졌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나오면 다 높아진다가 거의 정답이 되겠죠. 이해갔나요? 왜 은행이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동그라미 1번 있어요? CD 있어요? CD? 자 우리가 변동금리는 대출금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갑니다. 기준금리하고 가상금리로 더해줘요. 기준금리, 가상금리. 자, 이 기준금리가 예금금리로 설정합니다. 무슨 금리로 설정한다? 예금. 자, 그러면 은행은 예금금리가 높아야 돼요? 대출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럼 가산을 하죠. 근데 가산은 차입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인플레에 따라 변동되는 건 기준금리가 바뀌는 거죠. 자, CD는 따라서 양도성 예금 증서. 자,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통장을 받는데 얘는 증서를 주거든요. 이제 이자 주고 나중에 원금 상환해요. 그래서 얘는 3개월마다 조정돼요. 몇 개월마다 조정한다? 3개월. 그 다음에 나중에 코픽스라는 게 있어요. 자, 코픽스는 따라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자금을 조달하면 비용이 필요하죠. 그럼 CD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좀 경쟁이 평균을 낸 거예요. 얘가 6개월에서 1년인데 더 긴 건 얘가 글씨가 더 길어서 길어요. 근데 보통 요즘은 코픽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CD는 우리 잘 안 사용해요. 그럼 이 CD를 코픽스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CD나 코픽스나 그냥이요 기준금리예요. 그럼 얘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높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7번에 가시면은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오는 것은 자, 1번 CD가 금리가 상승하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8번서부터 보시면은 대출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죠. 요거 이제 들어가는데 자, 요거 1호는 제가 다음 주에 하고 계산 문제 하나 풀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요 8번서부터는 다음 주에 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원리금 균등이 있고 원금 균등인데 원리금 균등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원금 균등 하나만 제가 잡아드릴게요. 어디로 가냐면 그 대표적인 문제가 넘기시면 17번 문제입니다. 17번 있어요? 네.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18번은 원리금 균등은 야매가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아까 야매도 그냥이야 레벨이 있어. 18번 아직 잡지 마세요. 18번은 제가 나중에 요약이든 그때 야매로 빨리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18번보다 17번 문제가 더 우리가 유력합니다. 찾았습니까? 왜 얘가 유력하냐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유력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18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17번 문제 완벽하게 가져가세요. 자, 지금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5억을 대출받았죠. 자, 근데 9회차를 물어봤어요. 몇 회차? 13회차를 물어봤죠. 자, 그 전에는 2회차까지 밖에 안 물어봤었어요. 근데 난리 났죠. 9회차하고 13회차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 감정평가론 풀어오세요. 풀어오시고, 18번은 제가 다음에 야매를 할게요. 오늘 17번만 합니다. 두 가지 다 하면 머리 꺼져. 자, 18번, 17번만 갑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얘만 풀면은 다 마무리되고 다음 주에 제가 이론을 가겠는데 들어보세요. 자, 박스를 보세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을 물어보겠어요? 원리금을 물어보겠어요? 반대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가요? 얘기해봐. 원리금 균등이 원금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뭘 물어본다? 원리금을 물어보죠. 그럼 원리금 뭐하고 뭐? 원금하고 이자를 다 알아가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까지는 2회차까지밖에 안 냈거든요. 근데 이 자식들이 머리를 쓴 거죠. 그럼 이것도 제가 옛날에 그 야매를 했던 게 나왔는데 자, 지금 5억을 대출받았죠. 몇 년 상환이죠? 20년이죠. 그런가요? 그럼 2,500만 원이 원금입니다. 그럼 2,500만 원이 원금이 그냥이요 균등해요. 그러면 2,500만 원 구했죠. 근데 이자가 중요한 거죠. 이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9회차까지 끊으면 자 9회차가 나오면 다시 8회차까지 끊어라. 8회차까지 금액이 똑같단 말이죠. 그럼 그게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500만 원서부터 지금 풀어오셨으니까 9회차도 원금이 2,500 있는 거 아시겠죠? 이자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자 이자율이 5%예요. 10% 반이죠. 자 근데 항상 이 이자율은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해요. 지금까지 상환된 걸 뺍니다. 그죠? 그러면 자 5억에서 지금 이걸 그냥요 8번 곱해요. 곱해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2억이 나오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얼마가 떨어집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잔액을 3억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3억의 5%는 자 5%는 따보세요. 계산기 안 해. 하지마. 자 따보세요. 10%의 반이다. 3억의 10%는 3천이잖아요. 반띵은 15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9회차의 원리금은 합치니까 4천만 원이 되겠죠. 대답해봐요. 자 그 다음에 13회차가 나오면 몇 회차까지 끊어야 돼요? 그렇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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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럼 몇 회차까지 끊어? 그럼 12번 곱하라는 거죠. 그러면 3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5억에서 3억과 2억이 되죠. 5%죠. 다음에 10%의 반. 2천의 반이니까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다음에 원금 균등.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이 전체 20년이니까 19년까지 낼 수도 있어요. 그럼 1년서부터 쭉 가지 말고 18회차까지 끊고 까고 남아있는 걸로 가는 거죠. 가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17번만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할게요. 지금 무슨 균등이기 때문에 이 계산 방식이 맞는 겁니까? 자 어떤 강사는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라 그래. 미쳤어요. 또라이야 또라이. 여기서부터 다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얼마 대출 받았죠? 얼마씩 이거 알았죠? 자 9회차 나오면 몇 회차까지 끊어요? 몇 번 곱해요? 얼마 남아요? 까면 얼마 남아요? 3억이 남죠. 5% 기억나세요? 몇 프로의 반? 그럼 3억의 10%는? 반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4천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13회가 나오면 몇 회까지? 12회. 몇 번 곱해? 12번. 얼마 나와? 3억. 까 2억이 남잖아. 5% 그죠? 그럼 10% 받으니까 1000만 원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 문제가 가장 FM입니다. 이 문제를 풀고 원금균등 그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간 낭비예요. 이게 완전히 맥시멈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1회차 2회차는 거저먹기죠. 아 얘기해봐. 1회차 2회차는 근데 지금 19회 막 이런 게 나오면 죽었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얘네들이 홀수에다 끊은 거는 그냥입니까? 딱 떨어지기 위한 겁니까? 딱 떨어지기 3억과 2억을 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은 17번 아니면 18번이에요. 근데 18번 지금 상태 보니까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8번 제가 요양이나 문제집에 가서 터트립니다. 자, 이것도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야매 있어요. 이것도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건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해서 원금만 딱 구하고 그러면 딱 30점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머리에 가보아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기대 때? 이거나 열심히 해. 이거나. 알겠지 그죠? 17번이 돼야 18번에 원리금 균등을 가거든요. 근데 원리금 균등은 그냥요 원금이 균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매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해드릴 수도 있는데 18번까지 하면 더 머리가 터져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18번 하면 큰일 걸려요. 여기까지만 갈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원금 균등만 가고 18번은 제가 다음에 해드리고 다음 주는 제가 그 이론을 풀어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풀어드리고 다음 주에 감정평가론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자, 한 번만, 원 모어 타임, 1분만. 자 무슨 균등? 균등? 얼마 대출? 5억. 몇 년? 20년. 얼마씩? 나왔네. 나왔죠. 몇 번 곱해? 2억이지. 2억. 까? 얼마 남어? 3억. 5% 얼마야? 1500. 4천만 원이 되고. 자 13회는 몇 회째까지 끊어? 12회. 얼마 돼? 얼마 남았어? 2억. 얼마야? 1000. 아이 쉽다. 남아 쉽나 보다. 그지? 그래서 이것만 풀고 원금 균등은 풀지 마세요. 시간 이것만 풀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어떤 누구도 9회차든 8회차든 이것만 풀면 되지 다른 것 풀지 마십시오. 아예 시간이 아까워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18번 기대됩니까?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때. 그죠? 그래서 빵 터지는 그 18번인데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18번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이론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 때문에 했는데 다음 주는 186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8번서부터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8번에 이론 안 했잖아요. 계산했으니까 8번서부터 하는 거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